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적절한 음식을 먹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침 공복에 식사를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좋은 선택지입니다. 신선한 과일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또 소화도 쉽고 바나나, 사과, 베리 등 과일과 오렌지와 자몽 등 감귤류를 선택하십시오. 오트밀은 가용성 식이섬유를 함유한 영양가 높은 통곡물로 장기간 포만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잡한 탄수화물에 좋은 공급원을 제공하고 과일, 견과류 또는 씨를 토핑하여 풍미와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 단백질이 풍부하고 프로바이오틱스가 담긴 옵션으로 플레인 저지방 요구르트 또는 그리스 요구르트를 선택합니다. 요구르트는 소화를 돕고 칼슘에 좋은 공급원을 제공합니다. 신선한 과일이나 꿀을 조금 첨가하면 더 많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계란 달걀은 다용도로 단백질이 풍부한 조식 옵션입니다. 삶거나 스크램블하게 하거나 파우치에 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비타민 A, D, E, B12와 같은 필수 영양소도 제공합니다. 스무디 과일, 야채, 요구르트 및 단백질, 파우더 등의 단백질원이 함유된 균형 잡힌 스무디는 편리하고 영양률도 높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스무디는 취향이나 식사 요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통밀 토스트 또는 빵 정제된 곡물 대신 통밀 빵이나 토스트를 선택합니다. 통곡물은 더 많은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토스트에 아보카도나 견과류 버터, 훈제 연어와 같은 희박한 단백질을 토핑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종자, 작은 한 줌의 견과류와 종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를 제공하여 당신을 포만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 호두, 치아시드 또는 아마 종자는 고려할 만한 좋은 선택지입니다. 치아프린 치아시드는 섬유질,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액체에 담그면 깰 모양의 점도를 형성해 맛있고 영양가 높은 푸딩을 만든다. 치아시드와 우유 제품 또는 식물 베이스를 조합하여 꿀이나 메이플, 시럽과 같은 감미료를 더해 냉장고에 하룻밤 놓아둡니다. 아침에는 과일과 견과류를 토핑할 수 있는 바로 먹을 수 있는 치어 푸딩입니다. 통곡물 시리얼, 설탕 첨가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시리얼을 찾으세요. 귀리 플레이크, 블랑 플레이크 또는 통밀 무에스리와 같은 통곡물 옵션을 선택합니다. 시리얼과 우유 또는 요구르트를 페어링하고 추가 영양소와 풍미를 위해 신선한 과일을 추가하세요. 야채 오믈렛, 흰자 또는 계란 전란을 사용하여 시금치, 피망, 버섯, 토마토 등 다양한 색상의 채소와 함께 영양가 높은 오믈렛을 휘핑합니다.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을, 계란은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키노아주, 키노아는 단백질이 풍부한 곡물로 오트밀 등 전통적인 아침 식사용 곡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노아를 우유나 물로 조리하여 계피, 바닐라 추출물 또는 꿀과 같은 맛을 더해줍니다. 과일, 견과류 또는 씨를 얹어 맛과 식감을 높여줍니다. 코티지 치즈, 코티지 치즈는 저지방, 고단백 유제품입니다. 카제인,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천천히 소화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과일이나 과일과 함께 먹는 것으로 영양과 풍미가 증가합니다. 그린스무디, 잎이 많은 그린시금치, 케일 또는 스위스 차드과 바나나, 베리, 파인애플 등의 과일을 섞습니다. 물이나 코코넛 워터 같은 액체와 그리스, 요구르트 같은 단백질원 또는 단백질 분말, 스쿠프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통밀 팬케이크, 와플, 통밀 팬케이크 또는 와플 믹스를 선택하거나 통밀을 사용하여 자신의 반죽을 만듭니다. 메시 바나나와 간 애호박을 넣어 수분과 자연스러운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과일, 견과류 버터 또는 순수 메이플 시럽 방울을 그것들. 허브차, 엄밀히 말하면 음식은 아니지만 한 잔의 허브차로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힐링과 재충전이 됩니다. 페퍼민트, 카모마일, 생강, 녹차 등의 옵션은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며 추가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음식을 고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침 식사와 함께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고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사의 요구나 취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자신에게 최적의 식품을 선택하고 특정 식사에 대한 우려나 제한이 있는 경우 의료 전문가 또는 영양사와 상담하십시오. 좋은 아침 식사는 하루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공복에 먹을 때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건강한 아침 식사를 통해 체력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보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